전당을 낭만이라는 두 글자로 꽉 채워주실 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요, 이분이 요즘은 낭만이라는 두 글자보다는 신바람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나면 신고 있던 신발을 돌려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응을 보니 누군지 눈치채셨군요. 여러분도 저도 아주 애정하는 전통가요 지킴이 조광석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제공해주신 부단시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부산의 노래, 에쿠스라 공천하는 노래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곡은 저의 노래, 백일홍의 노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오늘 무대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저와 가장 친근한 도시 부산에 이렇게 다시 와서 많은 이제 가까스분들 팬들과 함께 또 부산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분들과 함께 이 무대에 올라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희정을 만난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부터 저쪽에서 명섭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명섭 씨랑 차 타고 오신 분 아니에요? 네. 네, 이분 때문에 여간 이게 신경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분은 제가 보니까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시는데 아 이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네. 직접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실장님!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장입니다. 성실장님, 영수증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자리도 못 듣고 올라왔나봐. 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은 조명섭 매니저. 그리고 또 이현자 선배님의 매니저 이를 보고 있는 노래하는 매니저 송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명섭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늘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만 보다가 직접 무대에서 노래하는 송실장님을 만나니까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어떤 분은 참 좋게 보시는 데도 있고 각자의 시선들이 다 틀린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있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대단한 분은 거의 못 봤는데 이렇게 참 성실하시고 도전도 좋으시고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아세요? 지갑을 갖고 아 그러면 명섭 씨 앞에서 노래를 하시는 송 실장님의 기분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되게 부끄럽죠. 아, 네. 가수님 앞에서. 아 가수시잖아요 이제. 저는 노래하는 애죠. 그렇다면 송 실장님이 가수랑 매니저 중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뭐가 좋을지 두 분이 동시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니저! 아, 두 분 다 매니저님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금껏 한 분만 하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가면 좀 혼란스러워져요. 사실 이제 40대인데 이제 아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팠는데 예. 40대 다른 걸 하기가 좀 그렇다? 네, 한 우물만 파면 이제 저처럼 이제 되는 거였죠 이제 일이죠. 그러면 송 실장님은 왜 매니저라고 하셨어요? 저는 본업이 이제 매니저이고 매니저를 이제 1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매니저. 노래하는 매니저. 노래하는 매니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이라는 거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 실장님이 가수로서 도전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자, 공감하신다면 박수 한 번! 그래서 송 실장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별명이 송 펭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